참석자 소개 그리고 6개 시도 공동 보수문 당부. 이 경제 성이 나타난 이유로 지금 4차 철도망계획에 빠뜨리게 되면은 정말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를 잃게 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누구나 이거는 들어가리라고 봤던 문제인데 이게 빠지게 되면은 천만 영호남 시민들의 좌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서화합,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고하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김천 철도는 이미 3차 계획에 우리가 추가 검토사항으로 들어 있었는데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4차 망에는 포함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함 안 됐다는 데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특히 전주 김천을 이음으로써 동서화합의 가장 지름길이 되고 포항서 새마을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비용 대비 편익이 건설 당시에 알뜰 내륙철도보다 낮았습니다.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을 연결해서 남북권이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알뜰 내륙철도는 대단히 중요한 철도입니다. 이번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주 김천 간 철도건설 사업은 국민 통합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반영돼서 전 도민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철도망 건설 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께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원이자 미래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영호남인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기에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은 시대 정신과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 민변사와 국토개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낙후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철도와 같은 특수 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영호남의 오랜 발전과 대립을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시키고 남부경제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영호남 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정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달빛 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하신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과 사업 규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지시가 나오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논의 당시 지시는 이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영호남 6개 시도민들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 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왔는데 또 기약 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 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 내륙 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광주와 대구만을 잇는 철도가 아니라 전남의 담양, 전북의 순창, 남원, 장수, 경남의 함양, 거창, 합천, 경북의 고령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가고 관련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에 이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오신 대통령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 내륙철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4월 28일 달빛 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일동. 영호남 화합철도. 하나, 둘, 셋!